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7월 12일입니다. 예,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또 일기예보에 의하면 또 오늘 오후부터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마철에 이 가지나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 때에도 제가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던 바로 그 가지 두 포기, 예, 한 포기당 100개 이상 수확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공중지주대를 세워서 예, 태풍에도 꺾어지지 않도록 매달아서 키우는 그걸 소개해 드렸던 바로 그 가지나무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따내면서 오늘 또 한번 수확을 하고, 그리고 장마철에 우끄럼을 어떻게 주고 또 뿌리 쪽으로 들어가는 물을 어떻게 끊어주는지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굵어진 가지를 수확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지가 너무 굵어져도 맛이 없죠. 그래서 자주 이제 부드러울 때 자주 따내야지. 그래, 조금만 늦어가지고 키워서 굵어진 걸 따가면은, 야, 제 아내는 또 잔소리 합니다. 제때 안 따온다고. 이건 벌써 제법 굵었죠. 예. 자, 그리고 이 밑에 쪽에 보면 이 가지들이 좀 복잡하죠. 이런 가지는 놔둬 봐야 어차피 그늘 속에서 예, 또 되돼 가지고 안 됩니다. 이 밑에 뿌리 쪽에서 올라오는 거, 또 여기는 격가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이제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쪽에서 이 도태되어 있는 이런 이파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늘 속에서 햇볕을 못 받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예, 광합성 작용도 못하고 그냥 도태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고 또 더 이상 그 열매를 맺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 그런 가지들은 없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가지들은 잘라주세요. 그래야 오히려 통풍이 잘 되고, 예, 통풍이 안 되고 내려다 보면은 또 진딧물도 생기고,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일단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시원하게. 여기도 그렇네요. 딱 보니까 복잡하죠. 예. 이렇게 복잡하면은 안 좋아요. 이쪽 나무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이 나무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밑에 쪽에 보면 뿌리 쪽에서 이렇게 막 가지들이 다시 나오죠.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완전히 잘라버리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치우쳐져 있는 이런 이파리들, 이런 것들은 있어봐야 그늘 속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늙은 이파리들은 제거를 해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좀 이렇게 말라서 도태되는 것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랫도리가 좀 시원하죠.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위로만 쭉쭉 올라갈 거니까, 예, 밑에 쪽에는 있어봐야 그늘 속에서, 예, 광합성 작용을 못 합니다. 이게. 그래서 괜히 그늘만 치우죠. 다른 이파리에. 그러다 보면 이제 통풍을 방해하고, 자, 이러면 이제 밑에 쪽에가 훤해졌죠. 그래서 이제 요 잎들을 싹 정리를 하고 옷걸음을 줄게요. 예, 오늘도 가지를 또 많이 땄습니다. 자, 하부에 이제 불필요한 잎이나 곁가지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쪽으로만 이제 쫙 펼쳐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뿌리 부근도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좀 많이, 예, 넓게 되어 있죠. 예. 이 자리에 그냥 두면 이게 이제 계속 딱딱해집니다. 제가 이제 풀을 덮었는데, 이제 여기에 이 가축품 테이프입니다. 예. 잘 부숙된 가축품 테이프. 예. 이걸 위에다가 뿌려주세요. 그러면, 저 뿌리 부분에 흙이 딱딱해지는 것도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옷걸음의 효과도 있습니다. 이제 물을 주면 이게 이제 계속 씻겨 내려가면서, 예, 옷걸음의 효과도 있습니다. 조금 마찬가지로 이까지도, 예, 많이 열리고 맛있는 가지를 먹으려고 하면, 예, 옷걸음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퇴비를 이제 위에다 딱 올려놨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예, 액비를 주겠습니다. 자, 액비를 타왔습니다. 액비 4종 세트. 오줌 액비, 음식물 액비, 깻목 액비, 그리고 생선 액비. 물과 1:1로 섞었습니다. 섬에 들 수 있도록, 예, 호미로. 그럼 이제 쭉쭉 빨리 들어가죠. 이렇게 퇴비 올리고 액비 부지막이 좋습니다. 자, 그럼 요건 상토포대입니다. 상토포대를 이렇게 절반으로 쪼개 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갈라놨죠. 이걸 여기다 딱 끼워 가지고 뿌리 쪽에 이렇게 딱 끼웠잖아요. 그래갖고 여기는 딱 꼽혀서 이렇게 딱 겹치도록,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덮어 놓습니다. 예. 그래서 벽돌 같은 걸 이렇게 딱 세개를 눌려 놓으면 비가 아무리 와도, 예, 이 뿌리 쪽으로 물이 많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 끊기가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제 물이 많이 못 들어가겠죠. 예. 자, 이제까지 텃밭농부가 가지나무에, 예, 가지를 수확하고 옷걸음 주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쪽에 물건기를 하는 데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